입원화에서 정희는 기석과 이별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고. 어디야? 야, 어떡하지? 본부장님 일어나질 않네. 반면 지호는 친구들과 함께 청문회를 갖는다. 오자마자 왜? 먹을 거 한번 먹어. 먹자 뭐. 얘네는 속이 없는 거야 뭐야? 밥만 먹고 나온다며. 그랬는데 이게 회식하던 다른 팀들까지 합류해가지고 자리가 커졌어. 유주, 너 내가 뭔 말할지 알지? 벌써부터 직장 상사 기석이 얽혀 난처해진 현수가 안타깝다. 너네가 생각하는 거 맞아. 반면 기석은 환승연애 시즌3에 출연해야 할 정도로 눈치가 없다. 뭐 차라리 그냥 내일 만나자. 어? 오빠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. 왜? 왜? 야, 아니,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권기성 여자야? 질 거 아니야? 제일 먼저 나하고 한 약속이나 일들부터 지키는 건 무슨 의미야? 별거 아닌 일이야? 아니지. 아, 닥쳐봐. 그러면 너... 고시생 영재에게 넌 공부 안 하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착한 유지호에게 참았던 것 같다. 내가 그렇게 만들어왔던 거네? 고지 말고 좀, 어? 알았어.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 없어. 됐지? 사실은 다 같이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. 이게 오빠가 말하는 사랑이니? 알았어, 지금 갈게.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 지쳤다고. 내가 마음에 가서 고백했고 남자친구 있는 거 알고 나선 친구로 지냈어. 마지못해서 억지로 뭔가 대단한 걸 해주는 양 하는 거. 내가 왜 연애를 구걸하면서 해야 되는데? 남녀 사이에 친구가 말이 되니? 안 그냐? 그러기로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냥 친구인 거야? 그래, 집에 가 있어. 금방 갈 거니까. 됐지? 와도 달라질 거 없어. 어차피 하려고 했던 말은 얘기했지? 아니, 이성으로 좋아하지. 아, 뭐라는 거야? 우리 어떻게 헤어지냐고. 그 막연함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야. 아, 그럼 아무튼 넌 그렇다 치고 그럼 그 여자는? 나하고 같은 생각이지. 기석이 혼자만 다른 생각이기에 깊은 화통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. 전화로 이러는 거 아닌 거 알아. 조만간 봐. 나 혼자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게 나아? 어, 그건 또 아니지. 어, 그렇잖아. 아, 뭐 그렇긴 한데. 야, 내가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. 어? 노력한다고 했잖아. 그러면... 아, 그 여자... 아, 그 여자 되게 웃기다. 응? 야, 남자친구는 뭐가 돼? 적어도 지켜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냥 무조건 됐다 관두자면. 아, 나보고 어쩌라고. 싸우냐? 아, 누구랑 통화하는데? 남자 있는 여자가 뭐 그래도 돼? 난 애도 있는데 뭐. 빨리 들어와. 사회생활하기 참 힘들다. 그런 여러분도 힘내세요. 한편 약속을 미룬 기석 때문에 정희는 지호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. 밥 먹었어요? 응. 됐어요, 그럼. 먹으러 가요. 먹었다면? 먹는 거 봐줄게요. 그리고 제이는 영재를 만나기 위해 학원 앞에서 기다린다. 왠지 이 둘 또한 이 씨 집안 셋째 사이가 될지 궁금하다. 사준다는 소리는 안 하네. 지갑이 없어가지고. 있어도 안 사줄 거잖아. 저러면 왠지 체할 것 같다. 하지만 정인이라서 괜찮을 것 같다. 먹는 거 봐준댔잖아요. 이건 구경하는 거지. 가방을 자습실에. 내 시간에 웬일이야? 친구들 만나고 가는 길에 잠깐 놀자. 아, 나는 그냥 공부할래. 진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했어요? 절대는 아닌데 생각이나 노력 자체를 아예 안 했지. 알았어. 다음에 놀지 뭐. 다음에도 나 공부할 거야. 무슨 생각하는데? 응? 아니. 내 얘긴 나중에 자세히 다 할게요. 아, 이제 생각해보니까 공부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불안하기도 하고. 게다가 이재인이 반해도 되고. 근데 진짜 먹어보란 소리 안 해.
인심 쳤다. 한 숟가락만 먹어요. 왜 또 그렇게 받아들여? 그렇게 받아들여져. 알았어. 앞으로 안 나타날게. 연인만 할 수 있다는 먹다 주는 젓가락. 편집하는 내내 부러웠다. 이래놓고 시험 떨어지면 너 죽을 줄 알아. 고시생 영재는 친구 현수에 이어 제인에게까지 묵직한 크리티컬 데미지를 또 입게 된다. 그렇게 정인과 지호는 늦은 저녁을 먹고 다음날 지호는 정인이 일하는 도서관에 아들 은호와 함께 가게 된다. 아빠가 없어. 괜찮아 괜찮아. 울지 마 언니. 아빠 금방 오실 거야. 응? 괜찮아. 울지 마. 선생님 있잖아. 선생님. 다행이에요. 뭔가 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걸 보니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을 예정인 것 같다. 은희야, 아빠다. 은희야 왜? 어? 아빠! 왜 그래? 울었어? 애들하고 잘 놀고 있길래 잠깐. 진짠데. 왜 바보같이 아빠 요 앞에 있었는데 또 은우 탓하는 거예요? 아니 아니 애를 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같이 다닌대? 봐봐요 아까 잘 놀고 있길래 그래서 잠깐 아 진짜 잠깐 저기 바람 좀 쐬려고 좀 걸어 다녔다니까 애들은 눈 깜빡할 새에 사고 나는 거 몰라요? 기석은 뭔가 결심한 것 같다. 키워본 것 같네. 아, 그러니까 안 키워본 나도 하는 걸 아빠란 사람이 왜 방심하냐고요. 삐졌어요? 누가 삐져? 삐졌는데? 결국 기석은 정인이라는 도서관에 오게 된다. 나는 갑자기 보게 돼서 되게 반가웠는데 지호 씨는 아니었겠구나. 하나하나 맘 쓰지 말아요. 내가 그게 편해. 도서관 거의 다 왔어. 천천히 나와. 커피 한잔 하고 있을게.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인에 대한 마음을 이어가는 지호. 반면 정인은 아직 기석을 만나지 못해 단판 짓지 못하고 있다. 그런 기석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다음화에서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? 은우는 내가 아니야. 나는 무슨 꼴을 당해도 상관없지만 은우는 안 돼. 내 아이한테 상처 주는 건 어떤 누구도 용서 못해. 지우 씨,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. 미안 오빠. 정인 씨하고 내가 이제 우리잖아.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